시즌 2 삼색극장이 화려한 마음을 울립니다. 열정과 젊음이 만나 김준호 홀. 그래. 감성과 웃음이 하모니 송은이 홀. 그리고 관록과 백이 어울린 이병원 홀. 단원들 좀 특별한 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가 있고요. 네. 학교를 대표하는 교과가 있잖아요. 저희는 단원들이 극장을 대표하는 장가를 준비했다 그래요. 장가. 장가. 극장가죠. 극장가. 극장가. 그래서 3세 극장답게 네. 아, 극장가 경연 대회를 해볼 작정입니다. 아, 경연 대회요? 네. 그것도 괜찮죠. 근데 네. 뭐 경연 대회라고 하면 뭐 상품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희 개그스타 우리 문성훈 감독님께서 네. 직접 보셨습니다. 있어요? 예. 여러분, 아~ 여기 있어요. 이상동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들었어. 지금 뭐 꽁트보다 더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김준호 홀부터 한번 극장 가시죠. 좋습니다. 자, 김준호 홀. 개그를 하고 갈 데가 있어. 거기가 어디요? 중앙으로. 아니 그럼 지금 1등 하자는 얘길 당연한 얘기 김준호 홀. 야, 깔끔하다. 깔끔해. 자, 장가가 뭔지 송은이 홀이 보여줍니다. 네.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언제나 웃음이 있는 그곳 행복한 웃음 주는 곳 송은이 홀 시집가. 네, 분위기가 좀 침울해지네요. 네, 저희는 그냥 저기 어떤 초천 가수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경연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저희는 저 조금 알려드리면 네. 아이유의 팔당곰. 아, 진짜요? 나는요 이봉원 정가. 아이쿠. 아니 근데 네. 어떡해요? 진짜 이봉원 홀까지 보고 나니까 해볼만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예, 예,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박수로 저희가 네. 1등을 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준호이 잘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주세요. 예, 아, 네. 자, 됐고요. 아, 됐어요. 네. 네. 자, 송은이 요리 잘했다. 박수! 자, 이 정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팔당곰 이봉원 요리 잘했다. 박수 주세요! 상품을 건네드리겠습니다. 뭔지 한번 뭔지 좀 백화점 상품권이나 그렇지. 뭐 이런 예. 뭐 구두 교환권 이런 뭐 그런 거 같은데 딱 봐도 와! 와! 식권! 식권! 식권인데 와! KBS 식권. 신관, 본관, 별관이 있는데 본관! 와!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본관 공개를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송은이 형 화이팅! 자, 본격적으로 막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개그스타 삼색 극장! 안녕하십니까. 홍로 전문단체 위기리크스의 대표 줄리안 입산지입니다. 입산지씨, 만화 라이온킹에 대해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만 폭로해 주시죠. 자, 만화 라이온킹, 야생동물들 간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만화죠. 만화를 보면 심바가 품바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먹이로서 좋아하는 거야. 그만해. 그만해. 꿈 졸이는 순간 바로 우정 깨지는 거다.
흔들리는 적인가? 야, 뭔 소리야. 신바가 너무 예쁘니까 뽀뽀해주고 핥아주잖아. 주로 얼굴을 핥아주지? 그래. 머릿고기를 좋아하거든. 아마 독수리랑 하이에나도 핥아주러 올걸? 야, 그럼 애들이 만화 보고 뭘 배우겠어? 약육강식? 뭐? 먹이사슬? 그만해! 그리고 동요 옹달샘에서도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겁니까? 자, 깊은 산속 옹달샘. 새벽에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또 잡혀먹는다. 방심하지 마.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만해. 부지런하게 나온 토끼가 불쌍하잖아.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잡혀먹는 거야. 내가 방심하지 말라고 했지? 아, 그만해. 그만해 진짜. 그리고 부모의 바람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떤 겁니까? 어린 여러분, 부모님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 하지 과연 그럴까? 공부 꼴찌하면 바로 찬밥 먹어야 돼! 그만해! 행복이 성적수는 아니잖아! 성적 오르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는데 애들이? 오, 오 맞아. 애들이 좋아하는 치킨! 오! 피자! 오! 스파게티! 오! 성적 떨어지면 바로 간장에 밥 비벼 먹어야 된다! 그만해! 입산지 씨도 간장에 밥 비벼 먹은 거 아닙니까? 그만해! 난 고추장에 비벼 먹었어. 예. 나 짠 거 못 먹어. 예, 짠 거. 그만해! 그리고 아이들은 꿈을 크게 가질수록 큰 사람이 된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 당신 꿈 뭐였어요? 대통령이요. 당신은? 의사요. 당신은? 변호사요. 다들 지금은? 개그맨 지망생. 이게 현실이야. 그만해. 그 입산지 씨도 같은 지망생 아닙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와. 입산지 씨, 배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 있으니까 힘냅시다. 벌써 개그맨 시험 10번 찍었어. 처음에 됐으면 개그맨 유세윤이랑 동기야. 불가능은 없다고 하지? 있더라. 야, 그러네. 한번 더 복내주세요. 어린 여러분, 포기는 빠를수록 좋은 거야.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건 바로 집착이야. 그래. 안 그러면 한강 가서 땅 파야 된다. 삽질해야 돼. 입산지 씨, 내 말 들고 왔지? 거짓말.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고 삽니다. 하지만 그 죄를 솔직하게 말하면 다 용서가 됩니다. 우리 죄를 들어볼까요? 전 쓰레기입니다.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산 전 쓰레기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믿고 말씀해 보세요. 그저께였습니다. 제 여자친구 은희랑 찜질방 갔는데 은희 추위 많이 타는 거 알면서도 아이스방에 데려간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뭐 말이 아이스방이지 생각보다 춥지 않습니다. 은이 추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오, 파핀 현준이요. 주변 사람들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오, 백댄서요. 더 큰 잘못은 은이 너무 추워서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 파파 스머프요. 은이 입에서 계속 입김 나왔습니다. 오, 가습기요. 이런 것도 모자라 은이 땀도 많은데 불가마까지 들어가게 한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뭐 잠깐 들어가서 땀 빼고 나오는 것도 몸에 좋습니다. 은이 땀 너무 많이 흘려서 어지럽다고 비틀비틀 거렸습니다. 허, 아싸 호랑나비야. 은이 결국 쓰러져서 거품까지 물었습니다. 허, 카푸치노요. 이런 전 쓰레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죄를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죄가 용서가 됐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못 갑니다. 예? 죄가 또 있습니다. 또요? 예. 왜 그러고 삽니까? 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잠깐, 자. 혹시 지금 제 얘기 집중 안 하시고 바이올린 키려고 하십니까? 오, 깐따삐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죄를 들어봅시다. 찜질 끝내고 씻으러 목욕탕 들어갔습니다. 씻으러요? 예. 씻어도 쓰레기셨군요. 예? 아, 아닙니다. 말씀해 보시죠. 씻으러 목욕탕 들어갔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부딪혔습니다. 근데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전 쓰레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 다치지만 않았으면 괜찮습니다. 저 때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호호, 헐리우드 액션이요. 그 사람 등에 용문신까지 있었습니다. 호호, 지드래곤이요. 더 큰 잘못은 그 사람 피해서 탕으로 숨었는데 그 탕에서
방구까지 꼈습니다. 오, 보글보글이요. 근데 그 물을 옆으로 막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 에너지 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남탕임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중요 부위 가리고 다녔습니다. 오, 발레리노요. 근데 그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오, 상상은 금물이요. 이런 전 쓰레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죄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재환 씨. 어, 은희 씨. 선물 갖고 왔어요. 어. 짜잔. 착키네요. 밖에 3000cc 자동차 준비돼 있어요. 외제차예요? 쓰레기차요. 예? 쓰레기입니다. 왜? 넌 실코레입니다. 쓰레기차요. 완전 실코레입니다. 완전 쓰레기예요. 안경은 분리수거입니다. 완전 쓰레기입니다. 나는 등록금 1년이면 1,000만 원 엄마 주름살 늘어 알바해서 펴드리자 알바해서 번 돈을 등록금 보태겠구나 아니 보톡스 넣어줄 거야 등록금보다 싸게 먹혀 에구구구구구구구구구 자기 적성에 맞는 알바해야 돼 나는 나한테 딱 맞는 다리 모델 알바해 야 이것 봐 이게 나야 야야 야, 이게 어떻게 너야 야 나 봤거든 볼래? 진짜 못 믿네 찍으세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피아노 치는 알바해 내 전공이잖아 세종대 피아노 할까? 어? 그랬나? 다음 곡 신청 받을게요. 야, 너 왜 그렇게? 곡에 들면 손님 안 와. 아르바이트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번 돈 관리가 중요해. 나는 통관리 잘해서 가족들이 나한테 돈을 다 맡겨. 우와. 널 저금통 삼는 거야. 야 말이 되냐 무슨 내가 저금통이야 참. 야 어? 너 뒤돌아봐. 뭐 왜? 똑같네. 에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에구구구구구구구구구. 야 얘기 좀 들어봐라. 네? 요즘 젊은이들 말이야 돈 쓸 줄만 알지. 돈 귀한 줄을 몰라. 돈이 얼마나 귀한 건데 땅 파봐. 돈 10원짜리 하나 나오나? 얼마 전에 마늘밭 파서 110억 나왔다는데요. 그래? 땅 파러 가자. 가자. 알바는 무슨 알바야. 땅 파러 가자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값어치 있게 쓰는 것도 중요해 좋은 책을 사면 지식이 남잖아 좋은 사진기를 사면 추억이 남잖아 좋은 차를 사면 할부금 남잖아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에구구구구 34번 남았다 언제다 에구구구구 답답하다 죽겠다 아유 빠르십니다. 잘 맞습니다. 빠르세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코너를 보니까요, 네. 그 코너마다 요목조목 극장장들의 색깔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이봉원 극장장님은 네. 음주 가무를 좋아하시는 만큼 벌써 네. 보세요. 에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얼굴이 에고고고고고고고. 어디다 삿대집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에그. 그리고 또 우리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네. 리크스죠? 예. 위기리크스. 위기리크스. 예. 사생활 폭로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냥 사실은 제가 너무 걸리는 게 있어가지고 방송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뭘요? 필리핀에 계신 재수 씨한테 제가 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때 그 그저께 하지마! 그저께 준호가요 재수 씨 필리핀에서 필리핀에 이 방송이 나갔지 빨리 다음으로 보시죠 그저께 브라워 보시죠 준호가 야 이 집 빈집 맞아? 확실히 빈집 맞아요? 야 근데 무슨 이런 촌동네에 그 부잣집 있다 그러냐? 부자 맞다니깐요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아침마다 보는데 우유를 글쎄 5개씩 배달해 먹어요 뭐? 5개? 5개요? 와 부잣집 맞네 빨리 털죠? 야 털 땐 털더라도 형이 뭐라 그랬어? 항상 티 안 나게 훔쳐라고 그래 안 걸려 오 티 안 나게 훔쳐라고요? 그렇지 알았슈 야 저거 뭐야? 우와 성님 인삼이요 인삼 야 훔쳐 와 아유 인삼 시원해 그냥 야 인삼이 야 먹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겠다 야 어 근데 성님 어 없어진 거 티 확 나는데요? 그치 티 확 나지 티 확 나요 어떡해요 캐 아 인삼 캐 자 호미 어 여기 인삼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인삼 인삼을 캐야 돼 인삼 캐야 돼 어이 성님 이거 야 이건 칡이잖아 아이 칡 버려 인삼을 캐야 돼 인삼을 캐야 돼 어이 성님 이거 야 이건 도라지잖아 아이 도라지 버려 인삼을 캐야 돼 인삼을 캐야 돼 어 성님 이거 어 산삼 산삼? 버려 인삼을 캐야 돼 인삼을 캐야 돼 성님 이거 우와 인삼 맞아 어 인삼 야 인삼 제자리 갖다 놔 어휴 야 성님 티 안 나게 하나 훔쳤슈? 이 집 이제 거덜났어 근데 뭔가 큰 거 하나 놓친 거 같아요 그치 너 아까 뭐 캤냐? 칡? 말고 아 도라지 아 도라지 아유 내 도라지 야. 이거 오이 무쳐 먹으면 민망하시는데 야 큰 거 하나 놓으실 뻔했다 그러니까요 야. 야 일단은 이거 도라지랑 인삼답게 가방 하나 들고 와 가방이요 어휴 손님 어? 시골집에 여기 명품 가방이슈 우와 이거 한정품인데 야 이거 인터넷에 팔면 돈 겁나 되겠다 와. 야 이거를 인터넷에 팔고 손님 어. 명품 가방 없어진 게 티 빵 나는데요 그치 티 빵 나지 어떡해요 뺏어 아 뺏어 뺏어 그냥 주네 와 형님 야 잘 냅둬봐요 가방 야 티 빵 나는데 뭐가요 이 여자 담배 피는 거 티 빵 나는데 어떻게 알아 형 야 가방 안에 무슨 야 담배 가루가 아 어디 봐요 송님 봉투이시오 돈 봉투야 사직서 갖다줘 사직서 갖다줘 담배 필만하네 어 잠깐 야 너 이렇게 네가 폼나는 반지를 왜 껴 왜요 야 이렇게 폼나는 반지는 형이 끼는 거야 봐. 아 내 건데 왜 형님이 껴요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야 형이니까 이렇게 폼나는 거 끼는 거야 폼나는 거 형님이 다 할 거요? 그래 알았슈 근데 폼나는 형님이 티에 이거 우유 얼룩 묻히고 이게 뭐요 이게 왜 어때서 이거 벗어봐요 세티 줄 텐게 어? 아유 여기 세티 있네 아유 이 세티 알았어 알았어 폼나는 거 입어야죠 알았어 알았어 이거 입어봐요 입어봐요 아 멋있네 그냥 근데 성님 멋있어 이 티셔츠에 메이커가 너무 크게 그려서 방송 나오는데 이거 안 돼요 그래? 메이커를 가려줘야 돼요 이런 테이프로 테이프로 메이커를 딱 가려줘야 돼요 이렇게 딱 가려졌네 야 가려줄 거면 여기 또 좀 가려 거긴 메이커 없슈 없어 이렇게 메이커 있슈 없어 성님 티도 이렇게 입었는데 이런 티에는 모자 하나 써주는 게 센스요 아유 모자도 여기 있네 어 그래 근데 이 모자에도 메이커가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메이커를 이렇게 가려줘야지 딱 나올 수 있는 그래 괜찮아? 이거 메이커가 아니었나? 아 메이커가 맞네 아닌데 아 이것도 메이커 아! 손님 어? 아파 보이는 거 티 빵 나요 그치 티 빵 나지 티 빵 나요 티 빵 나 티 빵 나요 티 빵 나 아이 뭐야 이거 아 여기요 아 네 손님 뭐야 이게 아 면 들고 완전 즐기고 이게 뭐야 아 이 맛에는 문제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가 없어요 아니 내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낫겠네 그럼 네가 해봐 에? 야 촬영 준비 자, 카메라 조명 마이크 레디 액션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컷 아 드라마 파스타 찍는 거 아니야
네가 요리해봐. 이성균 역할 해보라고. 아니 내가 이걸 왜요? 맛이 없다는 거지 나한테 그래. 아니 네가 만들어보고 내가 한 것보다 맛 없으면 내가 보상할게. 진짜? 어? 그래. 알았어. 잠깐만 이거 뭐 또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씨 알았어. 야 카메라 꺼. 아유, 아니 이걸 왜 못 만들어? 면 있네. 해봐. 어? 그럼 한번 양념 넣고 그렇지 넣고 어? 불로 딱 익히면 자 됐습니다. 저도 됐습니다. 응? 컷. 오! 요리하는 장면 잘 찍었어. 뭐야? 어? 그래 왜 그래 진짜. 한번 맛 좀 볼까? 어?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자고. 어? 아이 뭐야 이거. 에이 맛 없네. 어? 이거 완전 허풍쟁이구만. 어? 야 맛있게 잘한다며. 뭐야? 잘한다며. 아, 그만해라. 어? 잘한다며. 그만하라고. 하나 못하네 우리. 어? 그만하라고. 컷. 오. 버럭 셰프 연기 좋았어. 뭐야? 좀 제대로 된 보조 어? 보조 요리사를 좀 붙여주고 요리를 하라 그러던가. 야 안 그래도 있으니까 에이. 걱정하지 마. 패셔니스타 공효진 씨. 어? 안녕하세요, 셰프 패셔니스타 공효진이에요. 야. 아니 무슨 패셔니스타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패셔니스타야? 뭘 볼지 모르시네. 왜 그래요? 공효진이랑 옷도 똑같이 입었는데. 똑같죠? 얘도 허벅지, 나도. 야, 잘 소화하셨네. 아니, 이거 무슨 기장이 틀리잖아 너무. 너무 틀린데 기장이 뭐야? 아니 소화 잘하셨는데 왜 그래? 뭘 소화 잘해? 소화 불량이구만. 아니 무슨 뭐야 이게? 어?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영화 드라마 찍어보자. 오라겠다는 거야? 나 갈 거야. 야야야, 너 그거 갈 거면은 네가 먹은 밥값 내고 가. 어? 아 치사하게 이거 먹은 거로 내라고요? 야 먹었으니까 내. 아유 내가 진짜 치사해서 낸다. 이거 얼마? 에이 때. 지금 여기 있지. 가져와 내 지갑. 지갑 여기 있지. 가져와. 너 이리 와. 그렇지. 야, 사랑해요 셰프. 컷. 오. 공유진과의 포옹씬 좋았어. 아우 진짜야. 니들 뭐야? 니들 사기꾼이지? 어? 내가 다 신고할 거야. 어? 니들 내가 다 신고한다. 신고하세요. 혼인신고. 야 이거 결혼 축하해요. 경사났네. 덕분에 우리 드라마 파스타 대박이야. 예뻐요 안소한 난 너무 예뻐요 핫도그 넌 너무 맛있어요 핫소스 넌 너무 매워요 핫팩 넌 너무 뜨거워요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두개걸즈 뭐 핫소스 핫도그 뭐 핫팩 하는 거 보니까 최고의 걸그룹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아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어? 너희들 오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너희들 내가 전에 말했던 영등포 경찰서에서 명예경찰 홍보대사로 너희들이 임명이 됐어요. 너희들 여기서 어? 이거 체험 경찰 체험하면서 이거 방송 다 나간단 말이야. 이거 이슈 될 수 있어요. 네. 어? 자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보자. 어? 자 경찰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신고전화. 그렇지 신고전화지. 자 신고전화 연습 한번 해보자. 네. 내가 전화할게. 받아봐. 자 따르르르르르. 네 여보세요. 어 좀 빨리 좀 와주세요. 네 방송 출발했습니다. 여보. 아 짜장 뭐해? 배달 밀렸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 지금 뭐 짜장면 시켜 먹어? 뭐 하는 거야? 우리 다이애나 하는 거 봐봐. 그래. 자 다이애나. 네. 자. 따라라라랑. 네 경찰서입니다. 네 지금 강도가 든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네 여기 강서구 네. 등촌동. 등촌동? 아니 등촌동 덩촌동 등. 등 등촌동 등? 등촌동 등촌등 그만! 그만해 그만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정말. 우리 샹들레 하는 거 봐봐. 잘 할 수 있어요. 네 잘 알아들을 수 있지. 네. 자 해보자. 자 따라라랑.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와, 지금 밖에서요 막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요 누가 침입 하려는 것 같아요. 혼자 사는데 너무 무서워요. 빨리 와주세요. 혼자 산다고요? 네네 무서워요. 저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어디서 됐으니 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너 뭐 꼬시니? 어? 됐어 됐어 하지 마라. 니네들이 무슨 신고 전화야. 어? 됐고 어? 너희들 경찰서 하면은 어? 거기서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교통경찰. 그렇지 교통경찰. 아~ 교통경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잖아. 네. 어? 자 교통경찰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 엘리자베스가 경찰이고 우리 줄리아나가 자 신호 위반하는 거야. 해보자. 자 실례하겠습니다. 아, 줄리아나 불법 유턴 하셨습니다. 신분 좀 주시죠. 네. 어 좋아. 아니, 한 번만 봐주세요. 이때 봐주면 안 돼요. 곱장 봐.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유전 무죄.
무슨 무전유죄 유전무죄야. 나 가만있어 가만있어. 뭐하는 거야? 왜 가발을 자꾸 벗고 그래? 어? 무슨 범인 잡아 지금? 자 경찰 하면은 떠오른 인물이 뭐야? 범인? 그렇지. 경찰 하면 또 범인 떠오르잖아. 네. 범인 요즘에 형사들은 맨손으로 안 잡아요. 와, 어? 다 호신용 무기가 있단 말이야. 자 무기 각자 무기, 한번 꺼내보자. 왜? 자 무기. 이거 무기로 해가지고 너희들 이슈되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의의 아니, 이름으로 경찰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야 그만 이름으로. 그만해 그만해. 이게 망나니지 이게 무기야 지금. 이게 민키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됐어 됐어 됐어. 이런 무기가 아니라 우리 줄리아나 봐봐. 그래. 와. 이게 전기 충격기 와. 이런 게 호신용 무기예요. 예. 그래. 어? 너희는 내일만 보고 살지. 오. 나는 뭐야? 오늘만 보고 산다.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세미 어디 있어? 우리 뭐. 세미. 어? 네가 뭐야 이게 뭐야? 옆집 아저씨다. 호신용 세미. 세미 어디 있어? 그만해 그만. 나 가만 있어. 너 가만 있어. 벗지 말라 그랬지. 어? 그 위험하게 무슨 음주 뭐 어? 그 머리를 밀으면 안 되지. 뭐야 그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됐어 됐어 어 됐고 너희들 이럴 줄 알고 내가 범인 전문 재연 배우 응? 봉빈 씨 데려왔어요. 뭐? 내가 거짓말 그래 아 진짜로 거짓말. 자 어 봉빈 씨랑 같이 우리 뭐, 실전처럼 연습해 보자. 자 봉빈 씨 나와주세요. 봉빈 씨 와 봉빈이다 봉빈 맞지? 와 카리스마 있다. 그래 어 너희들 뭐 서프라이즈 스펀지에서 많이 봤을 거야. 네. 어 범인 역할 재현 배우. 자 소매치기 역할 좀 해주세요. 알았어. 자 소매치기야 내가 시민 역할 할 테니까 제 앞에 봐. 자 죄송합니다. 예.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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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니지 아니지. 야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걸로 오늘 한 방 쏜다.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서 갑자기? 야! 네, 두 번째 라운드 잘 봤습니다. 티가 팍 나는 네. 네, 탁월한 게스트의 도개걸지였어요. 오, 티가 팍 나는 탁월한 게스트. 오, 지금 했던 코너 세 개를 교묘하게 소개를 하시면서 결국은 도개걸지 자랑이네요. 야. 그렇죠. 이런 거를 1타 3피라 그러죠. 일석삼조가 낫겠어요. 일석삼조. 사실 저 김준호 씨 하면 일석삼조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한몸뚱이로 세 가지 기능이 나오잖아요. 아 여러 가지 기능이 네. 있긴 있죠. 세 가지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네. 먼저 카리스마. 네. 네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와주시.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뭐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옳고 그름이 뭐야? 아. 네가 얘기하는 거 그러면 와주시. 이 카리스마 있고 감수성 있고 감수성. 감수성도 풍부하잖아요. 감수성. 죄송해요 누나. 제가 발음을 좀 잘할 걸 그랬어요. 네, 이런 게 감수성. 이거 좀 썰렁하네요. 그런 거 하면 또 마지막 아직 코너가 안 마지막 필살기. 필살 애교가 있잖아요. 애교, 애교. 애교요? 준호 몇 대? 최지 천장입니다. 못 쓰겠네요. 네. 못 쓰겠어요. 괜히 시켰습니다. 네. 다음 코너 보시죠. 네. 왜 이런 짓을 시켰을까요? 답답하다 정말. 문제야 문제. 극장 오디션을 보는데 배우들이 너무 밋밋해. 뭐가 이렇게 통통 튀는 배우들 없나? 아 참나. 어휴 이 작가 오랜만이야. 어? 아 김 PD도 왔네. 어? 아유. 아이 누구? 아이. 예. 자 빨리 옷 들어오라 그래. 예? 안녕하십니까 신인 배우 이명백 정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통통 튀는 매력 없이 그냥 입장한 것 같습니다. 다시 나오겠습니다.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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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통통 튄다 통통 튀어. 아 좋다. 불멸의 이순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군은 들어라! 전군은 들어라!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다들 준비됐나? 네!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신인은 항상 대본에 충실하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사 3 갑판 청소하는 이순신 장군 주목하라는 듯이 발을 두 번 동동 구르며 전군은 들어라! 이에 화들짝 놀라며 주목하는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엉덩이에 낀 바지 빼며. 다들 준비됐나? 한쪽 무릎 꿇고 오른손 얼리며 당찬 목소리로 네! 됐습니다! 우와. 축구니 몰려온다! 뭐야? 어? 첫승진! 야 뜨거까 뜨거이! 뭐야? 결코 네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순신 장군께서 아마 일본어를 잘 못했을 텐데 제가 한 번에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응? 조선진! 어야 뜨거까 뜨거이! 통역! 통역! 아 자, 이게 약간의 욕설과 함께 어서 내 칼을 받으시랍니다. 뭐야? 당황하지 말고 저 녀석을 어서 쳐라! 이 자식이 감히 이분이 누군 줄 알고 받아라. 야! 짜! 따! 아하!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 배에서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장감을 못 살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말고서 쳐라! 장군! 장군 괜찮으십니까? 장군! 야, 오랜이와 얇은 시끄러이! 아, 이 화살이 하나밖에 없으니 꼭 맞으시랍니다. 뭐야? 시쿠 기네마이 시마스! 역사를 위해서 꼭 부탁드린답니다. 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장군!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 이게 장군이 죽었으면 굉장히 슬픈 건데 감정 몰입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아니요. 지금이야. 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장군! 야, 좋았어, 좋았어. 아, 네. 야, 좋았어. 아, 네. 어? 와, 연기가 진정성이 있어. 끝까지 감정이입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 됐어,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감사합니다. 뭐야? 눈물이 없잖아 지금. 이래서 신인인가 봅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좋았어, 좋았어. 감사합니다. 배들 씨는데 근데 할 수 있겠어? 예? 불멸의 이순신 아닙니까? 불멸의 이순신? 예. 아니 우리 작품이 불륜의 이순심인데? 불륜 저지르겠습니다. 뭐라고? 불륜 저지르게 해주십시오. 네 뭐 총각이야 유부남이야? 총각입니다. 경험이 없잖아 경험. 감독님! 감독님 이 작품 도와주십시오. 감독님! 이 작품 도와주십시오. 감독님! 감독님! 서! 저희 복불복 개그쇼는 100% 리얼 애드립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역할부터 복불복으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사장입니다. 저는 직원입니다. 저는 손님입니다. 지금부터 복불복 개그쇼 출발합니다. 아 이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말이야. 아 우리 복불복 줄곧집 말에 잘 돼서 아주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야 너 지금 몇 시야? 아 죄송합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하다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누가 그런 식으로 하래? 복불복인데? 아 죄송합니다. 1번 룰레 돌려서 그대로 인사해. 알겠습니다. 짜식 말이야. 어? 아 복지 맘대로 뭐 인사를 그래. 네 제대로 된 건 인사밖에 없네요. 그렇지 오늘의 인사. 오늘 인사 오늘... 사장님께 이렇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가족 같은 사이인데. 그래 인사 똑바로 해봐. 사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 다음부터 일찍 다녀라. 일어나. 예. 다음부터 일찍 다니란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늦은 건 늦은 거고 이제 예. 일 시작해야 되니까 예. 이 작업복으로 딱 갈아입고 일 시작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래, 네. 잠깐만 잠깐만. 예. 어딜 그냥 가. 2번 룰레 돌려서 옷을 골라야지. 아유 그래. 아 그냥 뭐 평소에 입던 작업복 입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냥 그거 입고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네. 근데 앞치마는 굉장히 작네요. 어, 그건 걸리면 안 돼. 자, 돌려. 저 평소에 입던 거. 평소에 입던 대로. 예. 이거 그래. 입겠습니다. 그래. 웨딩 드레스야. 웨딩 잠시만요. 드레스야. 원주민이야? 원주민 목장인 거. 원주민 목장이야. 그래 좋아.
왔다 갔다 하는구만. 예.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아. 야. 아, 배고파. 아. 아. 아, 아 이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의 인사는 절입니다. 절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앉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저 짜장면이나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뭐 짜장면 위에 뭐 필요 없으신가요? 아, 짜장면 위에 막 고춧가루 같이 뿌려 먹는 것도 있으면 좀 주세요. 아, 네. 이 토핑할 거. 네. 이 토핑할 거 같은 거 이런 거 저희가 딱 조사를 해 가지고 8가지로. 8가지. 손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8가지로 저희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돌려서 드시고 싶은 걸 드시면 됩니다. 아. 네. 아, 손님 한 명 한 명 취향에 맞춰서도 준비를 했네요. 네. 다양하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짜장면은 이걸 뿌려 줘야 맛있죠. 그렇죠. 저는 뭐 늘 먹던 대로 마요네즈 뿌려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김구나! 예! 짜장면에다가 마요네즈 잔뜩 갖고 나와라! 알겠습니다! 훗! 짜장면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뭐예요 이 사람은? 아, 저희 또 글로벌한 가게라서. 아, 글로벌 세계적인 가게? 마오리족입니다. 아, 마오리족이요? 앉아! 앉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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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짜장면이 나왔고, 자, 손님께서는 네. 이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주십시오. 어,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아, 저도 복불복이니까요. 아유, 뭐야, 이건. 자, 어이구. 자, 4, 4입니다. 김구라, 예. 마요네즈 4국자. 알겠습니다. 아, 정말 맛깔스럽겠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예요. 아유, 네. 아,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뭐. 자, 근데 이거 뭘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 뭐 도구를 안 드렸군요. 네. 아, 도구도 저희 복불복이기 때문에 이 4번 룰렛을 올려주십시오. 도구까지 또 복불복으로? 아, 그럼요. 아, 역시 복불복 중국집답게. 아, 짜장면은 뭐 그냥 이걸로 먹으면 되죠. 뭐 평소에 먹던 대로 이쑤시개로 먹을게요. 아, 이쑤시개로 하나 드려라, 둥그러. 먹는 데 한 30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많이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드셔보세요. 잘 섞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맛깔스럽겠네. 아, 이게 뭐 별미지 뭐 별미야. 아, 맛있어 보입니다.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예. 원하던 맛이에요. 그렇죠. 아유, 네. 야, 김구나. 예. 너 월급 날이지? 아, 오늘 월급 날입니다. 그래. 한 달 동안 정말 수고했어. 예.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를 줘야지. 아, 그럼요. 그 대가도 한번 룰렛을 돌려버렴. 룰렛 다 썼는데 뭘 돌립니까? 다 썼긴 왜 다 써? 여기 있는데? 야! 역시 역시 사장님. 저는 뭐 많이 안 봐도 됩니다. 뭐 가족 같으니까. 그래,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 이만큼만 주세요. 한 달 동안 뭐.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걸 열심히 줄게. 열심히 했는데 가족 같으니까 상의만 내 상의를 줄게. 네. 와. 네. 제가 좀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상의 하나 받아가네요, 제가. 열심히 일했어, 한 달 동안.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네. 고마워. 아닙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거. 네. 아, 못 먹겠어, 못 먹게. 배째, 배째. 아, 못 먹어. 아.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아, 남의 집에 와서 1억짜리 짜장면을 먹고 말이야. 어? 돈을 만 아,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어? 아니 말이야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곧? 어? 뭐하는 이렇게... 사람이긴요. 사람들 도대체... 길만 다니면 다 알아보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누군데? 누군데? 알아요. 저 이 건물 주인입니다. 아유, 아이고 주인, 아이고 주인님. 가게 빼. 아이고, 아유 사장님. 아 이런 저... 거는 이딴 걸 가게 빼. 저 주인님 저 말미를 좀 주십시오. 말미를. 안녕하세요. 아우 배고파. 아유. 누구신? 인사를 아니,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인사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 인사 아, 고르셔야죠. 아 복불복인데. 복불복이잖아요. 돌려주셔야죠. 네, 인사를 골라요? 네. 네. 내 마음대로 인사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안 되죠. 돌려주셔야죠. 희한하네. 아귀는 뭐야. 인사하시면 하면 되죠. 인사는 뭐. 복불복입니다. 아, 복불복입니다. 네. 한 명 한 명.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인사성이 바르신 분이야. 네. 아, 그래요. 누구세요, 근데? 왜? 누구세요? 제가 누굴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골라야죠. 제가 네. 누굴까요? 예. 네, 누구세요? 아, 저 모르세요? 아, 모르겠는데요. 아, 얼굴은 알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데뷔한 지 꽤 됐는데 절 모르시네. 네. 아,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냐면요. 예. 나도 궁금해요. 의자입니다! 따로 앉읍시다. 아이 주인님. 어. 아이 주인님. 부모님. 어? 앉으시고 어. 얘기를 아이고. 조금만 더 해보시죠. 말미를 조금만 주십시오. 네? 아 건물을 빼던가! 아 세금을 1억씩 내겠습니다. 그럼 이걸 먹어.
아, 그거는 못 먹죠. 어? 그럼 이걸 먹어. 그거는 못 먹겠습니다. 아, 왜 이러세요? 의자 괜찮아요? 야, 니네 재밌냐 이거? 야, 복불 먹이는데 왜 이렇게 짜증내? 인생 뭐 있어? 복불 먹이지. 야, 이런 걸로 하지 마. 이게 복불 먹이지. 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전 지금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상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타지 극장 영화 스파이더맨 편 시작하겠습니다. MJ, 아, 이렇게 늘 영상 오니까 진짜 좋다, 그지? 아. 자, 우리 이거 탈까? 그럴까? 자, 야, 오, 아, 오. 바이킹을 탄 겁니다, 저희가. 너무 재밌어. 아, 진짜 재밌다. 그치? 저는 토비 맥과이어라는 미국의 아주 모범생처럼 생긴 그런 배우입니다. 네, 저는 커스틴 더스트고요. 금발 미녀의 완전 쭉쭉 빵빵, 완전 예쁜 거예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아, 되게 예쁜데도 화장실에 가는구나. 아, 자, 다음에 못하고. 예, 저는 거미고요. 지금 카메라가 클로즈업해서 지금 제가 되게 커 보이는 겁니다. 원래는 되게 조그만 거미입니다. 이것도 재밌겠고, 이것도 재밌겠고. 뭐지? 제가 지금 스파이더맨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스파이더맨 가면이에요. 몸이! 저는 이제부터 CG 처리가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와, 완전 신기한데? 자! 하! 지금 거미줄로 땡겨온 겁니다. 히야샤! 예, 저분이 준 게 아니고요. 지금 거미줄로 제가 이렇게 땡겨온 겁니다. 와, 완전 신난다! 샤! 하! 야호! 샤! 이하! 샤! 하! 지금 맨하탄 건물을 양쪽으로 지금 빌딩 사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 시원하다. 다시 토비 맥과이어로 돌아온 겁니다. MJ, 넌 정말 화장실을 갔다 와도 이렇게 예쁘구나. 몰라. 이런 약해 빠진 인간들. 아니! 저는 지금 이렇게 생긴 캐릭터입니다. 여기 팔 보이시죠? 로봇 팔. 이건 로봇 팔입니다, 지금. 자, 나와! 안 돼! MJ! MJ! 살려주세요! 저는 지금 납치당해서 진짜 너무 무섭고요. 저 오늘 개 탄 것 같아요. 엔진! 이 네 여자를 살리고 싶으면 스파이더맨을 잡아와라. 안 되겠어. 내가 스파이더맨으로 변신해야 되겠어. 스파이더맨, 변신! 자! 아니! 지금 제가 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얘가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이 녀석, 어서 엔진을 놓아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위험해! 지금 25인승 버스를 제가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죽을 뻔 봤습니다. 이 여자도 한번 구해보시지! 안 돼! 예! 안 돼! 예! 제가 얘 떨어지기 전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야, 차! 지금 손에서 거미줄이 딱 나온 거고요. 내 필살 거미줄 공격! 잘 봐둬라! 하! 지금 얘가 저한테 거미줄을 쏜 거예요. 제가 받은 게 아니고 날라오고 있습니다. 자스러운 녀석, 너는 꼼짝 못해야 될 거야. 이런 건방진 녀석. 아니! 차! 지금 엠파이어 빌딩에 부딪혔고요. 죽어라! 차! 이거 뭐지? 아무튼 그 큰 건물에 제가 부딪힌 겁니다. 녀석, 야! 파! 차! 지금 거미줄 잡았고요. 짜! 파! 거기서! 착! 지금 저희가 지하철에 매달려서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전 따라가고 있고요. 올라왔고요. 마지막이다! 지금 요 팔, 로봇 팔로 둘 다 막았습니다. 전 맞은 게... 이것도 막아서 안 아픕니다. 어떤 공격도 먹히지가 않아. 이 자식. 마지막이다, 스파이더맨.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얘를 들어가지고요, 여기 있죠, 여기
로봇 손 이걸로 등을 딱 찌르려고 하는데 제가 발을 꽝 밟아가지고 내린 다음에 뒤로 백턴을 멋있게 멋있게 이렇게 딱 쓴 겁니다. 근데 이게 제 팔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고 제 가슴을 제어가 안 돼가지고 딱 찔러서 제가 죽었습니다. 스파이더맨! MJ! 스파이더맨! MJ! MJ! 넌 나의 영웅이야! 아시죠? 스파이더맨 명장면 키스 장면 그겁니다. 잘했어 MJ! 차! 하! 히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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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화 끝났고요. 지금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고요. 저 이제 힘들어서 판타지 극장 못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타지 극장이었습니다. 개그맨의 자격 오늘의 주제는요? 네? 발표해 주시죠. 개그맨 내 고향 개그를 하다. 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고향 개그를 맛깔스럽고 정말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배워봐야겠죠? 그렇죠. 내 고향 개그의 진면목을 네. 보여주실 분입니다. 오늘 네. 자 충청도 개그의 원조 괜찮아요 김학래 씨입니다. 아이고 자 많이들 모였네요. 저 먼저 인사 좀 해봐요. 아이고 아 이거 뭐야 아 인사할 게 뭐 있어요. 보는데 건강하면 다 된 거요. 네? 아, 뭘 그걸 따지고 그래. 네, 이게 충청도 스타일이죠. 어, 그렇죠. 네. 이게 저 뭐 말을 똑바로 안 하고 그 말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게 충청도 스타일. 아, 네. 알 듯 말 듯 모르는. 네. 그러면서 독특하게 충청도 분들끼리 다 통하는. 그럼요. 충청도 사람들이 가장 제가 웃긴 거 들은 것 중에서 네. 10년 만에 만났는데 가장 짧게 표현하더만요.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만나더니. 어떻게? 잉? 맞습니다. 그 뜻이야. 잉이 또 국어 사전에 없어요. 네. 이도 아니고 잉도 아니고 네. 잉?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아이고 정말 오랜만이다. 와, 야, 이게 얼마 만이냐. 이게... 정말 오랜만이다. 너무 반갑다가 그, 다 포함된 거죠. 건강하냐 이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잉? 야, 잘하세요. 네. 오늘 그 충청도 개그 고향 개그의 네. 진수를 우리 선배님으로 파악해 드릴 텐데요. 네네. 선배님의 프로필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래, 대학가 축제 MC로 명성을 날리던 중 77년 라디오 젊음을 가득히 TV 인기 청백전을 통해 MC로 데뷔. 원조 위대한 멘토. 데뷔 후 왕성한 활동을 통해 MBC 개그 콘테스트 서류 심사까지 담당. 이때 뽑혔던 분들은 이경규, 최양락, 최병서 등등. 모두 당대 최고의 개그맨들이 되셨고요. 정작 김학래 선배님은 그냥 개그맨이 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MC로 개그맨으로 이제는 맛있는 음식 사업가로 국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고 계신 김학래 선배님이십니다. 김학래! 김학래! 네. 아, 우리 저 김원현 선배님이 방송 활동을 바로 MC로 데뷔를 하셨어요. 예, 그때는 개그 콘테스트다 뭐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뽑아다 쓰는 거고 재능이 있으면 그냥 뽑아다 쓰는 특채 형식이었지. 아~ 저희 때는 개그 콘테스트라는 게 없었고 무교동에 그 꽃잎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네. 아~ 꽃잎. 꽃잎. 예, 그게 예, 죽은 김정호 씨의 노래 중에서 꽃잎이라는 게 있었는데 아~ 네. 그 이름을 따서 꽃잎이었고 김정호 씨 가 주인 행세를 했듯. 아~ 네. 네, 주인은 그럼, 아니고. 아, 주인은 아니고. 행세. 그럼 거기서 네. 김학래 선배님도 예, 저 개그를 한 30분 정도씩 아~ 매일 제 무대를 갖고 했었죠. 방송 데뷔하시기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선배님 그 네. 서류 심사는 보통 이 감독님들이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게 아니. 그 네. 왜냐면은 이 소재를 다 써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근데 이 소재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이거를 누가 구별을 해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방송국에서 뭐 연출만 그렇죠. 하시던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교양 프로그램에 있었고 그쵸. 오늘은 한의사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 하시던 분들이 네. 이걸 어떻게 그쵸. 모른다고 예. 갑자기 오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랑 이제 담당 부장님 담당 프로듀서 셋이 앉아서 같이 취합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때의 이제 그 일기 엠본부에서 라디오에서 제일 먼저 개그 콘테스트라는 거를 해서 뽑아낸 것이 최양락, 엄영수, 이경규 이렇게 쭉 그 스타들이 됐던. 사실은 김학래 선배님 하면은 저는 굉장히 유행어를 많이 만드신 분으로도 유명해요. 유행어 꽤 많이 계셨죠. 제법 많으세요? 근데 뭐 제가 뭐 만든 건 우리 같이 꽁트를 하다 보니까 마침 제가 했던 것들이 유행했었는데 그 뭐 회장님, 전 회장님의 영원한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어, 잘하신다! 기억을 하시네. 다 같이 하시네. 아니 꽤 연식이 되신 분들이네. 네. 아, 아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지금 40 넘었죠? 네. 알기가 쉽지 않은데 다 딸랑딸랑을 아시고요. 또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어때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자기 모른 척하네요 또. 저 몇 가지. 아니 아까까지 알면서. 네. 그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이 머리털 좀 빠지면 어때요? 빠지니까 머리털이요. 예. 계속 나기만 하면 잡초요. 그런 거. 아. 어떻게 유행어 보면 실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유행어들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선배님이 그때 당시에 그 거의 지금의 김태희 씨죠. 네. 네. 임미숙 선배님을 10년 연하인 줄 몰랐어요. 네. 10년 연하의 그 임미숙 선배님을 네, 딱 10년. 어떻게 네? 어떤 매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셨는지. 뭘 알다시피 다 이게. 알다시피. 내가 뭔 매력이시오. 사람 생활하는데 좀 성실하다는 것 정도지. 아. 와, 내가. 내가 뭘 돈이 많어 뭘 많어 그냥 건물 한 두어 채 있는 거지 별거 아니야 내세울 거 없어 그게 뭐 자꾸 다 사람들은 나한테 학벌이 좋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대학원 안 나온 놈이 어디 있어 다 나왔지 어디 있어 다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이요 끝까지 이런 식이요 그럼요 매력은 뭐안 남은 매력 선배님요 그 개그맨 커플로 사니까요 네.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수입이 둘이 출연하면 이게 괜찮아요. 어. 알뜰살림 퀴즈 같은 거 둘이 맞아. MC 할 때는 생방송 매일 하셨잖아요. 그것도 데일리 프로그램인데. 그래요, 그래요. 매일 아침. 그럼 이게 수입이. 여기도 해봤잖아요. 둘이 레디오. 장점이 뭐예요? 난 개그맨으로 가면 살아보고 싶어. 아니 와이프가 개그맨이어도 좋잖아요. 아 나요? 아 그렇구만요. 아 집에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유 원체 못 보니까 잘 모르겠어. 김정렬이 와이프인 줄 알아 그래요. 지금. 아 같이 벌면 좋아. 어 돈이 두 군데로 들어오니까. 그렇지 좋지. 단점은 그러니까, 뭐 단점. 단점 뭐냐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딜 도망을 못 가. 녹화라고 얘기해도 시도 안 내켜. 미선이 언니가 나를 이 프로그램에 박으면서 헌 얘기가 있어. 잘 쫓아다니라고 보고하라고. 그런 것 같냐? 그런 것 같냐? 에이. 아, 또 여기는 사냥개요. 나도. 뭐 어쩌니 킁킁대더라니 이게. 걸리면 가만 안 둬. 하여튼 지금은 이제는 그 사업가로서도 예.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굉장히 그 참 후배들이 닮고 싶은 길을 가고 계신데 그런 사실은 우리 이봉원 씨 같은 경우는 사업 얘기하면 좀 굉장히 고개가 숙여지는데 아 숙이고 있어 지금 아, 노하우랄까요? 사업가로서도 성공할 수 사업은요, 있었던 사업은요 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 목숨을 걸면 안 되는 게 없어 난 파리 목숨이었어요 여섯 번 죽다 살았습니다. 다리 목숨이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생각해보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내가 출연하면 얼만데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그리고 돼요. 그리고 내가 하면 그냥 오겠지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연예인이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뭐 이봉원 내 집 이게 문 열고 다 들어올 것 같지만 아니, 계속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주간 월간, 연간, 가랑비 쏟듯이 작은 돈이지만은 이게 쌓여서 연간 따지면 이게 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장을 생각하면은
이게 하루 매출 예를 들어서 300, 500으로 올리려도 너무 힘이 드는데 이게 다 남는 것도 아닌데 25명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혼자 나가서 행사를 해오면 몇백인데 이걸 받아들면은 이건 다 남는 건데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사업은 안 된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들었어? 예. 예. 어때요? 용기를 내도록 해요. 이 어디로서 좋아하는 거야? 장어! 이거 메이크 아니었나? 상상은 금물이요. 찍으세요.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오늘도 왠지 모르게 지난주 네. 저희가 꼴 찌렸는데 네. 아, 왠지 1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무슨 자신감? 저는 1등 네. 필요 없습니다. 2등만 하면 됩니다. 아, 사실 소박해 꿀 소박해 1등만 하면 됩니다. 그래, 예. 좋습니다. 아,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야. 자 출발합니다. 출발.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았어요. 네 오늘 벌칙 받을 극장은 김준호 홀 그리고 1등은 이봉원 홀. 굉장히 김준호 씨 보고 싶어 했대요. 네. 아유.